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2016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성적우수 모범 고교생 12명을 선정해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임용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연구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인건설과 NH농협은행이 세종시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각각 재단법인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장학금은 소외계층 학생 지원과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오쿠가 지역을 위한 나눔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온수매트 50개를 충남 보령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물품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